자, 이제 진짜 수업을 시작합시다. 예. 자, 우리가 할 거는 뭐냐면, 이틀 동안 이웹 서비스, 뭐 정확하게는 웹 애플리케이션이라고도 하고, 웹 사이트라고도 하는, 요런 인터넷에서 동작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겁니다. 요런 것도 프로그램이에요. 예. 응용 프로그램이고, 앱이라고도 하죠. 근데 그 중에서 여기 있는 수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 수업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수업들이 있죠. 근데 여기에 있는 이 수업들을 우리가 다 하진 못하고요. 아쉽게도. 자, 이 중에서 요거 하나를 할 겁니다. 웹 서비스 만들기. 자, 들어가 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강의가 마련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강의는 다 온라인으로 다 동영상까지 다 되어 있는 강의입니다. 그래서 혼자서 공부하시는데, 뭐, 제가 실력이 없어서, 뭐, 어려우신 건 있겠지만, 여러분이 공부하시는 데는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어쨌든 오프라인 강의라고 하는 건 항상 한계가 진도를 생각 안할 수가 없어요. 예, 물론 저는 진도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상정하는 진도는 프로그래밍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중에 평균 정도의 학습 능력을 갖고 계신 분한테 맞춥니다. 예, 이미 조금 해보신 분들한테 맞추는 게 아니라 예, 그 정도 수준으로 갈 거기 때문에 천천히 갈 거지만 그래도 힘드신 분이 있고 또 하다 보면은 졸기도 하고 잠깐 딴 생각하기도 하기 때문에 힘드실 거예요. 쉽지가 않을 겁니다. 나중에 집에 가셔서 혼자서 이걸 완주하시면 돼요. 저는 권장드리는 거는 우리 수업을 다 끝내고 2주 안에, 1주 안에 여기 있는 수업을 집에서 혼자서 완주를 하시기를 권장을 드려요. 안 그러면 다 휘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수업을 할 건데 여기 있는 저 목차대로 가지 않을 거예요. 저기 있는 저 목차는 이 온라인에서 여러분들에게 강의하기에 적합한 순서고요. 오프라인은 순서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순서대로 가진 않을 거기 때문에 요거를 여러분들 쳐다보실 필요가 없어요. 제가 수업하는 거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끔씩 예제 같은 것들을 카피 앤 페이스트 해야 될 경우에 그때 요거는 보면 돼요. 아시겠죠? 자, 질문 있나요? 네, 질문 없으신가요?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네. 자, 마음 편하게 질문 안 해도 되고, 질문하셔도 좋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업을 시작할 건데, 자, 요거는 우리 수업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이거 필기 같은 거안 하셔도 됩니다. 예. 아니, 너무 얄깝다. 이거 컬러가 좀 별로죠? 예. 약간 형광의 느낌이 나게 됐네요. 흰색으로 할까요? 이게 난가요? 예. 자. 우리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서버와 클라이언트. 제가 여러분들한테 우리 수업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하면 이제 끝날 때쯤 되면 그냥 자연스럽게 서버 클라이언트가 딱 나와야 됩니다. 아셨죠? 서버 클라이언트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 서버 클라이언트라는 개념을 이해하시면 되게 많은 기술들에 대한 아주 큰 틀의 이해를 얻은 거예요. 예. 이 하나의 그웹 애플리케이션이 됐건 앱이 됐건 또는 게임이 됐건 그 완제품에 들어가는 다양한 기술들이 있어요. 하나의 단일 기술로 만드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여러 가지 기술들이 서로 협력해서 하나의 완제품을 만드는 건데, 바로 그 여러 가지 기술들, 그것들 하나하나가 부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각각의 기술 안에서도 또 여러 가지 이그 기술을 구성하는 구성 요소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부품입니다. 그럼 그런 부품들을 조합해서
결국에 하나의 완제품을 만드는 그 골격에 해당되는 것이 있는데 우리 수업에서 가장 큰 골격이 이겁니다. 서버와 클라이언트. 그럼 이 골격을 이해하면 여러분은 그 골격 안에다가 제가 말씀드렸던 부품들을 끼워 넣으면서 이제 이해를 좀 더 세부적으로 해 나가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서버 클라이언트가 가장 큰 구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클라이언트라는 말이 있고 서버라는 말이 있는데 자, 클라이언트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네. 클라이언트라는 말 들어보셨죠? 되게 우울한 얘기죠? 뭔가 기분이 싹 나빠지고 네. 클라이언트는 우리말로는 갑이란 뜻입니다. 갑. 갑이에요. 클라이언트는. 그리고 서버는 뭐 식당 같은 데 가면은 서빙한단 말 있죠? 예, 그러면 서빙하는 사람이 이제 서버겠죠? 즉 제공하는 쪽이 서버입니다. 예. 자, 그래서 서버는 좀 우울하지만 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갑을 관계에 있어요. 이것도. 그래서 보통 갑이 뭘 하나요? 요청을 하죠. 그럼 을은 그 요청에 대한 응답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클라이언트가 서버에게 요청을 하고요. 그리고 서버가 그 요청을 받아서 그 요청에 해당되는 정보를 갑에게, 클라이언트에게 돌려줍니다. 그런 걸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하냐면 응답이라고 합니다. 완전 인간적인 용어들이죠? 예, 별거 없습니다. 물론 이걸 영어로 하면 조금 기술적인 느낌이 나긴 해요. Request, Response. 예. 근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똑같은 말이기 때문에. 여기 지금 앉아 계신 분들 중에 그 의자가 좀 삐그덕거리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따가 쉬는 시간에 살짝 좋은 걸로 바꾸세요. 아셨죠? 자, 그렇다고 지금 너무 조심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긴장하시는데 그거는 앉아 계신 분 책임이 아니라 의자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편하게 소리 내세요. 자, 이 서버 클라이언트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가장 중요한 구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잘 보세요. 계속 보고 계세요. 예, 그리고 이 수업하면서 제가 이거를 반복적으로 얘기할 거예요. 반복적으로. 반복적으로 얘기하면서 여기 있는 이 구도 안에 들어가는 각각의 기술들에 대한 더 세부적인 부품들이 여기 들어가기 시작할 겁니다. 아셨죠? 예. 자, 그럼 여기 있는 여기 클라이언트가 있고 서버가 있는데 자, 클라이언트는 뭐냐면 제일 큰 틀의 클라이언트는 여러분들 컴퓨터가 클라이언트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쓰고 계신 노트북들. 예, 그 노트북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뭘 하나요? 웹서핑을 하죠. 예, 바로 그 웹서핑을 할 때 사용하는 그 컴퓨터. 예, 그게 가장 바깥쪽에 있는 클라이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머신인 거죠. 하드웨어인 거죠. 자, 그럼 그 컴퓨터에는 뭐가 깔려 있어요? 네, 그 중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깔려 있나요? 웹브라우저가 깔려 있습니다. 바로 웹브라우저가 웹 클라이언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웹 클라이언트. 자,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가 뭐냐면 웹브라우저. 다 안 쓸게요. 자, 웹브라우저가 있고 웹브라우저는 웹 클라이언트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아셨죠? 자, 그럼 웹브라우저는 여러분이 웹브라우저의 주소창에다가 URL을 입력해요. 그리고 엔터를 땅 치면 아주 복잡한 절차를 겪어서 우리 그거 다 추상화시켜서 결국에 어디까지 가나요? 그 주소에 적혀있는 컴퓨터가 위치하고 있는 이 세상에 어딘가에 있는 컴퓨터를 찾아갑니다. 예, 우린 그 컴퓨터를 본 적은 없지만 어쨌든 이 세상 어딘가에는 그 컴퓨터가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여러분이 주소를 입력해서 엔터를 땅 치는 순간에 이 웹브라우저가 어딜 가겠어요? 을을 찾아갑니다. 그러면 이 서버라고 하는 것도 컴퓨터예요. 클라이언트처럼. 그러면 서버 컴퓨터 안에 또 어떤 소프트웨어가 설치가 되어 있겠죠. 맞아요? 예, 여기 있는 서버는 만약 여러분 네이버.com을 쳤다. 그럼 네이버의 서버 컴퓨터일 거고 오픈 튜토리얼스를 치면 오픈 튜토리얼스의 컴퓨터일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그 서버 컴퓨터 하드웨어 안에 어떤 소프트웨어가 설치가 되어 있을 것인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웹브라우저 있죠? 이 웹브라우저의 카운트 파트너가 있어요. 그게 뭐겠어요? 이름이 뭐겠어요, 그게? 웹 서버겠죠? 예. 자, 웹 서버라는 것이 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여러분 웹브라우저 너무나 익숙하지만 웹서버는 한 번도 경험해 보신 적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언제나 웹서버를 써왔습니다.
단만 개를 제어하는 법을 몰랐고 그런 구체적인 개념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모른다고 느낄 뿐 실제로 우리한테 너무나 익숙한 소프트웨어예요, 웹서버는. 왜냐? 웹브라우저를 쓴다면 반드시 웹서버가 존재하기 때문에.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질문 있나요? 뭐 궁금하신 거? 네. 지금 좀 졸린 시간이죠? 네. 우리 보충 수업, 아침 보충 수업이 제일 졸리죠. 학교 다닐 때 보면. 자, 웹브라우저가 웹서버에게 요청을 하면 웹서버는 그 요청에 대해서 응답을 합니다. 요청에는 이런 게 들어갈 거예요. 그 홈페이지를 보여주세요. 아니면 아까 보셨던 저희 오픈 튜토리얼스 같은 경우는 웹 서비스 만들기라고 하는 페이지를 보여주세요라고 하는 요청을 웹 브라우저가 웹 서버에게 하는 거예요. 그럼 웹 서버는 자기가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 즉 서버 컴퓨터 안에서 사용자가 요청한 그 정보에 해당되는 파일이나 데이터를 뒤적뒤적 찾아서 그거를 그웹 브라우저한테 다시 쏴주는 겁니다. 그럼 웹 브라우저가 그걸 맞으면 그 정보를 웹 브라우저의 화면에 표시해 주게 되는 거죠. 이 여정이 서버와 클라이언트 밑에 있는 가장 큰또 골격이에요. 예. 아시겠어요? 제가 하는 말 중에 어려운 말 있었어요? 다 이해하시죠? 예. 웹 브라우저와 웹 서버. 자, 그 중에서 우리가 오늘 할 것과 내일 할 것은 뭐냐면 오늘은 여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내일은 여기를 해서 이 전체에 대한 이해를 완성하는 게 우리 수업의 최종 목적, 종착지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여기 클라이언트 쪽에서 하는 것들은 이 웹브라우저, 제가 말씀드렸던 이 웹브라우저 위에서 동작하는 기술들을 배울 겁니다. 그게 뭐냐면 자, 따라 하세요. 아, 리더입니다, 리더. 자, CSS. 자, CSS. 예. 자바스크립트. 예, 요거를 이제 우리가 할 거예요. 예. 물론 HTML, CSS, 자바스크립트는 서버에 위치하고 있어요, 파일은. 근데 걔가 실제로 동작하는 환경이 웹브라우저예요. 웹브라우저가 걔를 해석해서 화면에 표현해 주기 때문에 얘들은 클라이언트 쪽의 기술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 한 얘기는 제가 더 자세하게 뒤에서 설명을 드릴 거니까 좀 추상적으로만 그 정도 순에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내일 배울 건 뭐냐면 이제 웹서버를 배울 건데 웹서버랑 그리고 PHP 그리고 MySQL 요걸 배울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다면 우리는 지금 클라이언트 컴퓨터는 갖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 컴퓨터 클라이언트잖아요. 그러니까 클라이언트 컴퓨터를 구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서버 컴퓨터는 우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서버 컴퓨터를 장만해야 돼요. 바로 그거를 어디서 할 거냐면 아마존에서 할 겁니다. 아마존 웹 서비스. AWS라고 해요, 줄여서. 그래서 AWS에서 컴퓨터를 장만해서 거기다가 웹서버를 깔고, PHP를 깔고, MySQL을 깔아서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그 오픈 튜토리얼스나 또는 네이버나 이런 사이트와 같은 웹 애플리케이션을 만들면 이제 우리 수업의 대단원의 막이 닫히는 거죠. 예. 자, 여기까지 해서 질문 있으신가요?